자, 출발합니다. 아이고, 야. 아니, 그래서 아까 트와이스 옆에 있을 때, 웨이즈 오빠가 비교된다고. 나는 엄마 같아. 아니, 너 그 정도면 선방한 거지. 네 나이에,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. 아니, 그렇게 10대한테 지금 뒤처지지 않으면 우리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만 찍어버리냐? 언니, 야, 이게 되게 촉촉하다. 우리 진경이도 촉촉하다. 10대 되는 거야? 또 클레오파트라 만드는 거 아니지? 아니, 아니. 아니. 왜 컸던가? 민효리. 색깔 진짜 언니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어때요? 괜찮나? 여기 꽃밥 한 번만 해주세요. 언니도, 언니도. 아, 미안하다. 같이 못생긴 사람 피필이 진짜. 오랫다, 우리 지금 힘을 합해야지, 진짜. 어, 근데 좀 이뻐졌네? 어, 그래? 괜찮아? 아이오아이 12번째 멤버로. 갑시다. 자, 부읍시다. 자, 이제 우리 다 티가 발랐으니까 AOA 가보자. AOA 아니야, AOA. 기다려라. 내가 좀 티가 발라주면. 아, 맞다, 부분이지. 다들 되게 신나게 어디 가나. 슬램덩크 보셔야지 어디를 그렇게 다들 가시는지 11시에 어 지금 홍보 좀 하세요. 홍보 좀 하세요. 홍보 좀. 네, 아 언니 자꾸 이렇게 거기서 딱 10시까지만 놀고 집에 들어가서 11시에는 언니들의 슬램덩크를 보면서 지침을 하시는 게 어떠신지. 예예예. 예. 아유 감사합니다. 네, 한번 정말 잘 생각하시고 뭘 잘 생각하시고 애교편에 예. 예고편에 아 예교편에 네. 예 예교편에 내가 울었나? 아, 맞아 맞아 번지 점프 아 맞아 소라 아 무슨 눈이야 귀야 나 되게 싫어해. 난 너무 싫어해, 진짜. 맞아, 맞아. 그래요. 그런 거 너무, 되게 힘들잖아요, 울고 너무 나면. 너무 창피해하고 막 너무 싫은데. 나도 그래. 미라리가 툭 떨어지는데 쟤 42이야. 그러니까 너 42에 어디서 떨어지기 어려워, 아니, 진짜로. 진짜. 너무 미안해서 울었어. 왜냐면 내가 목소리가 한 개도 안 나잖아. 안 나와가지고. 근데 뭘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너네를 네. 한 개도 못 도와준 거야. 그래서 언니가 먼지 점프를 탔는데 나도 좀 찡하더라. 그게 아니 나 거기에서 언니를 많이 이제 막 자면서 웃으려고 하는데 아 둘이 얘기를 진짜 진지하게 하더라고. 나 엄마가 미국에 다 계시잖아요. 저 어렸을 때 아빠 엄마 다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너무 막 감동을 주는 거야. 근데 거기다 웃겨야 돼. 근데 딱 거기를 나갔는데 떳떳하게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난 라미란이다 그냥 떨어졌어 그냥. 그래. 예쁘게 떨어졌더라. 아 그래? 너도 되게 예쁘게 떨어졌어. 아니 나를 개구리처럼 아 내가 뭘 잡아야 돼 저거. 아니 지금 내가 가운데 지금 테크노도 아니고 이거 지금. 야 너네 그거 알지? 여기서부터 밑에서 잡아서 그거 하는 거 알아? 이거 잠깐만 해줘봐.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올라가서 역사 되게 예쁘게 이렇게 몰래 아 그거 모르는 거 옆에 이거 안 된다 안 돼? 아 이렇게 해서 찍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왜? 근데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모르지?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김수희 그 다음에 입맛이니까 각도 여자 맞잖아 해줘 아니야 우리 한 번씩 만나자 여기 턱 이렇게 했다가 아니야 씨 아, 턱이, 턱이 두 개 안 되냐? 턱 두 개도 잘 안 되는데요? 남이랑 될 거 이렇게 해서 쭉 올려가지고 예쁘게 아 됐다 진경아 해줘 투톱 아, 밑에 아니 밑에서부터 야 뭐 하는 거야 까불지마 이거 까불지마 이거 까불지마 어머 왔어. 저 연습하고 있나 봐. 아니, 어디서 애기 소리나. 가보자. 들어가보자. 학생분들이야. 어, 당당하게 들어가, 당당하게. 이거 갑자기. 저 없이 일단 해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오빠가 후배로 와가지고 제가 할게요. 오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. 아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지.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. 우리가 후배니까. 아 축하 둘 셋. 안녕하세요. 아이오 아이사 잘 부탁드립니다. 자 올라가자. 갑자기 다시 이게 생겼어. 형이 그림 다시 생겼어. 사진 가자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셀프입니다. 여섯 명이 같이 배틀하면 되잖아. 아니 저녁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아니 안 먹었어요? 근데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피자 좀 사오세요. 같이 먹자 같이 먹자. 개 모임 알지? 그게 이제 돈 타는 게 아니고 꿈을 타는 거야. 근데 이번에 그 꿈이 효린이 꿈이야. 드립으로 파는 게 꿈. 그래서 효린이가 궁금한 게 엄청 많대. 근데 너무 괜찮은 게 뭐냐면 각 분야에 뛰어나신 분들이 다 함께 계셔가지고. 아니 근데 여기 팀도 막 포지션들이 지금 다 정해졌어요? 막 센터 뭐 이런 거. 아, 뭐. 센터는? 아. 센터의 기준이 뭐야? 1등 프로그램에서 어? 1등을 아 1등이지 JYP? 네 야 그러면 누가 11등이야? 아 그래? 아 이 친구가 나랑 닮았어 이 친구가 나랑 닮았어 난 같은 라이벌로서 아니 그 어땠어? 초반에는 처음 이렇게 라면 선배님 닮았다는 소리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저희 부모님까지 닮았다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라면 선배님 얘기가 나오면 공적 이렇게 아 그럼 쿠미가 막내? 네 16살? 몇 년생이야? 01년생 저희 엄마예요 지금 01이면 어떻게 된 거야? 01이면 엄마가 계산이 안 돼. 엄마 73. 엄마가? 엄마 언니 몇 살이야? 나 75년생. 9살밖에 안 나는 거야. 딸이 딸이 데뷔한 거야. 와 진짜 딸 나이다. 아 진짜? 엄마 75야? 아 진짜? 75야? 엄마 75야? 네. 연습생 시절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? 저 데뷔할 수 있을까? 기약 기약 없는 얼마나 연습생 시절을 몇 년 보냈어요? 2년 반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데뷔한 언니들도 있고 그룹 만들어진 적도 많았고 근데 2년 반이면 연습생 사이에서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죠 뭐 7년, 8년 걸린 사람들도 있고 7년 연습하고 데뷔한 친구들이 많다 우리는 7년? 네, 2000년도 입사해서 2007년에 데뷔했으니까 우리가 소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연습생 사실 지금 데뷔했으니까 막 너무 기쁠 거 아니야 근데 약간 불안한 점은 없어? 연습생을 할 때는 약간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게 컸는데 오히려 이제 데뷔하고 나니까 나 이외의 모든 게 다 싸움거리뿐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보면 너무 옛날 생각나서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나는 맞아 그때 그랬지 되게 짠해요